동의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안 쓰면 될것 같은데. 잘 들리실까요? 혹시 뭔가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저희 한 1, 20초만 기술적인 문제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 아마 네이버 밴드로 설명을 드리는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김현이고요. 오늘 설명이 전반적으로 공지가 된 대로 일단 수능에 대한 좀 큐레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쪽, 뭐 저도 그렇고 이쪽 학원가에서도 1, 2등급 유지 학생들 위주로 아무래도 좀그 반편성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3, 4등급 혹은 5등급까지 학생들은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가 이제 1, 2등급이랑 같이 해도 괜찮느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약간,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1, 2등급을 바라볼 수도 있겠으나 우선 이제 단기적으로 3, 4등급까지를 좀 가려는 학생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 설명의 진행 순서는요. 일단 제가 전반부에 대체 이제 수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시에서 과연 우리가 등급을 평균적으로 한 등급 정도 높였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러한 좀 저희가 좀더 맞춤형, 그다음에 좀 개별화된 수능도 코디네이션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저에 이어서는 아마 이런 설명회가 역대에도 없었을 것 같은데 좀 주로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뭐 완전히 특정화된 아니면 특정 학원이나 학생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단 본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거의 다 이제 10년 차 이상 베테랑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뭐 4등급은 3등급, 3등급은 2등급, 2등급은 1등급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한 전반부에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아마 순서는 아마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들이 나와서 또 같은 시간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지켜보시고요. 뭐 저희 일단 제 밴드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거나 이런 문의들은 밴드 쪽지로 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제 연락처도 이제 또 공개가 될 거니까 뭐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이쪽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가 맡은 파트를 좀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오늘 밴드 통해서 하는 거니까 따로 제 소개를 드리진 않겠고요. 일단 이렇게 좀한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선생님들께 조금 기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수능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일단 첫 번째로서는 이제 정시를 가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수시 마지노선이 될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뭐세 가지 차원에서 단순히 이제 뭐 정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능 점수 그리고 수능 등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정시 올인. 이거 이제 많이들 선언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고3들이야 이제 여름방학부터 당연할 것 같고, 고2들도 이제 뭐 엄마 나 이제 수능 내에만 올인할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그냥 올인한다고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올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뭔가 정시 올인을 한 실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시 올인했고 내신은 버렸고 이런 이제 허수가 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로 수능 공부를 하긴 할 텐데 그럼 이제 수시에서 아까 이거 활용하려는 친구들이 있죠. 최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올해는 우리가 수능 점수가 갖고 있는 뭐 구체적인 점수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등급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의 의미와 역할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펜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세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칠판이 저기가 아직 쓰는 게 익숙치는 않아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빨간색이 제일 좋겠죠? 네, 쓰일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얘는 좀 위로 갖다 놓고. 닫혀 넘어갔나? 자, 그러면 자, 두 장이 넘어간 거지. 그럼 수능의 의미와 역할, 저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시 진학의 근간이다. 뭐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죠. 대부분은 지금 정시 100%로, 그러니까 수능 100%로 정시는 거의 다 이루어져 있고, 뭐 일부 전형에서 서울대나 고대가 뭐 생기부가 들어가네 마네 하지만 사실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는 이제 올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정원의 한 40% 그리고 수시 2월을 포함하면 이 이상이 일단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시에서 요구하는 최저로서의 이 수능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 학생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꽤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새 인기 있는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삼합 4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학종에서 삼합 6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조금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특히 작년까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사합 7이라는 무시무시한 최저 때문에 많이들 고생들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일단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수능 공부들을 해야 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건 제가 최근에 지금 고3이나 연생들하고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자, 수시 지원의 마지노선을 잡는 역할. 제 뒤에서 제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수시라는 것은 정시 이상으로 이제 라인을 보통 잡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수시가 6개를 쓴다는 건다 알고 계시죠. 거기서 그럼 내가 수시 6번을 혹은 5번을 어느 대학으로 쓸 것이냐. 그래서 보통 이제 수시를 이제 이 정시 지금 6모 점수를 가지고 지금은 잡는데, 이 6모 점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경희대 정도를 갈수 있다. 그럼 경희대가 수시 6번이 된다. 얘는 이제 완전히 내년에 가고 하는 셈이죠. 그죠? 이거는 완전 올려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이걸 내가 이제 그 모의고사 나온 학교를 다섯 번째 정도로 쓴다. 그건 이제 올해로 이제 어쨌든 난 재수 없이 올해 대학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시 라인을 6개를 짜는 데 있어서도 이 정시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좀 써볼게요. 안 나타났, 네,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쓴 실제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다 이제 내신 2점 초과점 비슷해요. 이게 기준은 제가 그냥 완전 일반고로 잡았습니다. 근데 쓴 라인업은 좀 다르죠. 얘는 고대부터 써서 쭉돼 있고요. 고대 건대 사이에 걸쳐 있고, 얘는 지금 숭실대부터 경희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뭐 조합의 변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주관적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는 쓰겠다라는 선이 좀 있는 거죠. 이 친구는 주관적 마지노선이 본인 건대.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건대 이상을 가야 내가 어쨌든 다니든가 등록이라도 하겠다는 게 마인드가 있는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주관적 마지 홍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쓰는 라인업이 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최저 가능 여부죠. 내가 그러면 수능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고대하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럼 이제 뭐 이거 4, 8이니까. 내가 쓰는 것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이나 생기부를 갖고 설령 쓸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것처럼 수능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미 N수생이고, 그래서 이제 최저도 못 맞추고 상대적으로 밑으로 이제 올해 어쨌든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밑에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수시라는 거는 우리가 정시랑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수시에서조차도 내가 정시로 어디까지 갈수 있고 최저를 맞출 수 있고 없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한 때 내신 때에서도 전혀 다르게 쓸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요. 이걸 지워야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A그룹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이건 수시 라인입니다. 수시 라인을 가지고 온 건데. 안 써지나? 네. 수시 라인을 가지고 온 건데, 좀더 가려서 위로 올라가고요.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입시 실적이 수시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수시로 갈수 있는 곳이 있고, 뭐 정시로 갈수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게 입시 실적이 A그룹 학교인데, A그룹 학교라는 건 서울대를 어쨌든 30명 이상 수시로 보내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 뭐 2점대까지 혹은 3점대까지는 상관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요 경계로 넘어가서 4점대로 간다. 이 학교에서 4점대가 아니면 학교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뭐 보통 이제 고대를 가면 잘 가고 고서 성안에 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 중견급으로 내려오잖아요. 한 중견급으로. 근데 사실 요 정도 A그룹 정도 된 학생들은 4그룹이라고 하더라도, 4그룹이라고 하 아, 내신 4등 4점대라고 하더라도 수능은 대부분 2점대가 나오거든요, 2등급대가. 이제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에서 정시로 간다거나 아니면 최저를 맞춘다거나 이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수능에서 2등급대가 되게 되면, 이따가 이제 뒤에 표를 한번 보시겠지만, 이 학교보다는 보통 어쨌든 서성화급에서도 갈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본인의 정시 점수에 따라서 지금 내가 내신은 비록 잘안 나왔지만, 정시로 갈수 있는 학교가 좋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 정시 올인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정시 위주의 학생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격차를 이제 제가 A그룹에서 보여드렸고요. 넘어가면. 자, 그럼 이제 정시 올인의 전제는 뭐냐?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이제 보통 정시 올인을 하겠다 오는 친구들, 주로 이제 고3보단 고2가 많기는 하죠. 그래서 고2들한테 오면 제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아, 그러면 학생, 정시로 어디쯤 갈수 있지? 혹은 부모님께? 학생이 정시로 어디쯤 갈수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답변들은 어떻게 나오냐? 모르겠어요. 가 나오거나, 아니면
국어, 상하, 수학, 상, 탐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경우는 정시 올인을 할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정시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정시로 가기 위해 택하는 거라면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는지는 사실은 그거 돌려보면 나오는 거거든요. 금방 어렵지 않게. 그 다음에 그분도 정시라는 건 이런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로 가는 거잖아요. 뭐 좀 이제 변화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등급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시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정시를 선택해야지 수시를 포기했기 때문에 남은 게 정시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신이 안 돼서 수능을 한번 해볼래요? 라고 했을 때는 보통 10중 8구 정시는 실패한다. 이것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 2학년이라면 좀 달라질 수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럼 정시로 이제 뭔가 이런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해서 이걸 이 40% 정원의 정시를 갈 건지 수능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수시로 갈 건데 뭔가 최저를 충족하는 목적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중경이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학이나 학과를 한번 배치표에서 찾아보고, 아, 난 저기를 가겠어. 그러려면 뭐 내가 국어는 몇 점을 맞아야 되고 수학은 몇 점을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만일에 수시 최저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아, 그럼 나는 수학은 2까지 맞아야지, 혹은 뭐 영어 1로 맞춰야지. 이러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특히 이제 지금 고2 입장에서 정시 올인을 선언한다는 건 내가 내신이 안 나와서 선언한다기보다는 정시가 뭔가 이 수시보다 낫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아까 A그룹 고교, 그럼 내가 이제 이거 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 기준, 그럼 연고대를 내가 일단 목표로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제가 그 하나의 예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최상위권조차도. 그 다음에 그럼 연고대 인기학과까지 가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역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긴 한데,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통 우리가 5학기 내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미 3학기에 내가 이제 이미 소진한 내신이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에서는 연고대나 뭐 성대 어느 정도 가려면 평균 4는 나와야 한다더라. 이건 이제 A그룹 학교니까 가능하겠죠. 이게 만일에 이제 그냥 일반, 정말 찐 일반고라면 저게 4가 아니라 한 1.56 정도로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5를 곱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한 8 정도 내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5학기를 합쳤을 때, 그런 내신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남았나. 그러니까 얘가 그럼 남은 두 학기에 뭐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 3.25를 맞아야 된다. 남은 경우는 2.25를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과연 내가 이 내신을 맞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정시 위주로 좀 태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A그룹 교교 기준이고, 만일에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보통 서울대를 0에서 5명 정도 보내는 E그룹이랑 훨씬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오늘 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뭐 중경이시, 뭐 더 좋은 학교 가면 좋겠지만, 뭐 이제 대학이 뭐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서열화해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권동공숙, 뭐 국숭세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정했을 때 중경일시 라인은 보통 2초, 권동공숙 라인은 2초중, 국숭세단 라인이 보통 2중, 후. 사실 이 밑에 라인이 하나 더 있죠. 광명상가라고. 이 라인이 보통 2점 후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대, 3여대 가면 한 3점 안팎 되는데, 요 정도 내신을 갖고 생기부가 있어야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 라인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중경이시를 가고 싶어, 뭐 국숭세단에 가고 싶어, 이랬을 때 이제 과연 내가 저기를 지금 내신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시면 요건 조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자, 그러면 과연 수능으로 갔을 때, 이건 이제 수능을 좀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거는 지금 작년 배치표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네이버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 더 정교하게 따지면 이제 표준 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또 과목별 반영비를 따져야겠으나, 일단 지금 타겟팅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큰 틀에서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여기서는 뭐 이 표준 점수라는 건 사실 해마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기준을 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냥 간접적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백분위겠죠. 자, 좀 올리고요. 백분위.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등급도 등급이지만 큰 틀에 100분위를 삼는 거고, 그냥 보통 이제 저희가 1등급은 뭐 4%죠. 2등급이 7%고 3등급이 12%다. 그러면 일단 요거를 약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과걸 가지고 왔는데 연대의대나 서울대의대, 그냥 제가 이건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이게 약간 뭔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299고 백분위가 사실상 297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뭐 영어는 원외로 하고 국수탐을 봤을 때, 국수탐을 봤을 때, 그럼 예를 들어 297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저희가 세 과목을 합쳤을 때 어쨌든 99 이상이 다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의 세 과목 모두 평균적으로 봤을 때1% 안쪽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 백분율을 계산을 해요. 근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여기는 너무 높으니까 뭐 이건 좀 논외로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의 좀 고비를 막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럼 1점대가 나온다. 그런 건 논외, 여기는 1점대가 나오는 거고, 그럼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2점대가 나오면, 2점대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2점대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97이니까 과목별로 평균 93% 정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93%. 그러면 얘를 3을 곱했을 때 대략 이제 279 정도 나오죠. 대략 평균적으로 어쨌든 2등급대가 나왔을 때, 279로 갔을 때, 그 선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사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이게 가나다고도 나눠져 있으니까 전략적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연대, 식품영양, 지구 시스템 과학, 실내건축, 간호과. 연대에 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2등 낮고 아래 나와 있는 경우, 뭐 성균관대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건설환경공학, 원자력공학. 상대적으로 보면 어쨌든 성대나 한양대에서 약간 뭐 비인기나 중간그룹 정도가 여기 들어온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2등급대가 됐을 때 평균적으로. 근데 보통들 얘기하는 그럼 3등급대가 어떻게 되냐? 3등급대면 평균 여기 12가 들어가는 거니까 더하면은 23이죠. 그럼 이제 69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대략 백분위로 봤을 때231 정도예요. 그럼 231은 어떻게 되는지 가볼게요. 만약에 3등급대가 되면 넘어갈게요. 지웠으니까 넘기면. 자, 이제 3등급대로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여기 읽어드리면, 3등급대로 가면 231 정도 되는 거니까 요 그룹 정도가 되겠죠.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냐? 뭐 한양대 에리카 쪽이에요. 본교는 아니고 한양대 에리카, 그다음에 중대 안성, 연대 미래. 그러니까 이게 요 사이에 이제 평균 이제 3등급대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만약 이과에서는 뭐 넓게 보면 인서울일 수 있으나 진짜 인서울은 아닌 쪽으로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능이 평균 2등급대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여기가? 뭐 한양대, 성대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서울. 근데 평균 3등급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 서울, 소위 말하는 이제 인서울의 아주 넓은 범위, 뭐 수도권 제2 캠퍼스를 포함한 대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결국 이 수능 한 등급이 사실은 뭐 1등급 차이인데 이렇게 벌어져 갈수 있지만, 우리가 3등급대를 맞을 때와 이걸 2등급도 올렸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정시 오류를 생각한 이상 한 등급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올라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문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과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흐름적인 자체가 이과 침공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비슷하게 끊어보면 이제 그 아까 11이었죠. 그러니까 260, 270대가 되면은 어쨌든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보통 2점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대 의상, 한문교육, 한양대 국제학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성대를 한대 레벨 역시 잡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일에 내려가게, 3등급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3등급대가 여기부터 되는 거죠. 뭐 경희대 국제 어문계열, 숙명여대 국민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약간 좀더 인서울 개념이긴 하네요. 문과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럼 이제 인서울과 약간 성대 한대 레벨로 대학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수능 한 등급, 평균 1등급이라는 게 갖는 위력을 이제 여기서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수능 1등급이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 보면, 뭔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보죠. 수능 한 등급 차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원점수로 갔을 때는 몇 점으로 되는 것이냐? 조금 위로 올리고요.
뭐 국어를 이제 몰테크하니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게 6이잖아요.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거. 그다음에 뭐 혹은 4등급에서 3등급 가는 거. 그러면 이건 뭐 이따가 이제 선생님들이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3등급, 2등급만 잘라서 보면 원점수로 보면 지금 6점 차이죠. 6점이면 대략 두 문제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와보면 3등급, 2등급 여기도 6점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목별 국어랑 기준을 보게 되면 약두 문제 정도 차이구나. 3점짜리 그렇게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야죠.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써야 돼서 수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차이 보면 여기는 3등급, 2등급 9점 차이네요. 그래서 아실 수 있고 이건 확통이었죠. 문과 그다음 보통 문과 친구들이 많이 택하는 그다음에 여기는 9점 그다음에 기하도 있을 텐데, 네, 기하 같은 경우는 9점. 아, 여기는 대략 수학 같은 경우 대략 3문제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단 영어는 모두 굳이 절대평가를 보진 않겠으면서 탐구는 또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들 많은 시간을 거의 12년 동안 공부를 해온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과목별로 봤을 때 대략 2문제, 국어는 2문제, 수학은 3문제 정도를 더 맞출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어떤 대학의 지역에 달라지는 양상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1등급이 커 보이지만 사실 이제 실제적인 문제 개수를 보면 두 개, 세 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맞춰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후반부에 교과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법의 차이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를 맞춰야 하는 학생들이 있죠. 최저를 맞춰야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 4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3합 6도 있고, 뭐 각양각색이죠. 그래서 뭘로 맞추시겠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난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최저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고대를 가는 학생들이요. 이제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사합 7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끗 차이로 막안 돼서 뭐 대부분 이제 뭐 보통 입시 실적이 좋다든 뭐 대원 외고나 이런 데서도 한 40명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인 거는 사실은 여기 안 보실 텐데, 연대고 하스 AST 계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전체 최저는 이하본데 영어가 1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워낙 또못 맞춰가지고 애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추합을 못 돌릴 만큼 애들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최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학종의 수능 치조를 가지고 왔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2, 3등급과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보통 저희가 이제 최저를 갖고 많이 거론이 되는 게 가천대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국수영과 이제 3개 1등급.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합 이런 게 아니라 1등급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잘하지만 이제 꼭 1등급을 맞아야 한다는 면에서도 약간 개별화된 뭐 그런 약간 클리닉이 필요할 수 있고요. 꼭 1을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뭐 영어 1을 맞아야 되는 경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최저를 맞춘다는 저희 어떤 큐레이션 프로그램이 꼭 공부를 못하는, 잘 못해서 이제 뭐 인서울에서 서울 안에서 들어오는 이런 친구들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1을 맞아야 되는 어떤 최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좀 맞춤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학종 최저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논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논술이 점점 없어지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제 이거는 뭐 하나하나 이제 그런 최저를 맞추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 의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여전히 여기서도 이제 뭐 세계 3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고, 보통 보시면 그래서 뭐 논술도 보통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훨씬 더 진입장벽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그 정시 위주로 간다고 하면 정시 위주로 가지만 그다음에 뭐 수시에서 원하는 학교를 내신을 쓸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논술 전형을 도전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능 최저를 확보함으로 해서 훨씬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고대 같은 경우가 논술이 또 신서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경영 같은 경우가 뭐 4, 5 그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거의 뭐그 최저를 맞추면 고대 논술은 그냥 대충 써도 붙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 수능 최저를 가지고 가는 전략도 조금 더 신중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수능 최저 쓸모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설명의 전반적인 내용은 조금 어떤 내용, 그래서 이제 수능이 어디에 쓸모가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시에 가는데 쓸모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뭐 국어 수학 기준 봤을 때한두 문제씩만 더 맞추면 정말 그냥 인서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대로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이제 다 과목별로 그렇게 되긴 해야겠죠. 그런 것도 좀 확인시켜 드렸고, 역시 이제 수시로 뭔가 진학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최저를 위해서는 일정 등급 이상의 수능 최저를 꼭 전략적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조금 밴드에 있으니까 밴드 통해서 설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지금 이제 이런 정시로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뭐좀 고2 입장이라면 요거는 좀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요 밴드에서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이제 문자를 아마 받긴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일단 어떻게 시간표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각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기존 어떤 기존 반에 합류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원하는 그 목표에 맞다면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새로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좀 합류 또 들어오셔서 그건 약간 신설 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모객을 통해 좀 지원하긴 해야 할 텐데 그쪽으로 좀 들어와서 합류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서 약간 조합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성 수업이기 때문에 요 번호 제 업무용 휴대폰인데 이쪽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밴드에서 뭔가 다시 쪽지 같은 거를 주시면 아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인트로적으로 일단 왜 이제 수능 큐레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말씀들을 드렸었고요. 혹시 뭐 질문들이나 확인하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조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먼저 확인하는 데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아마 전체적인 시간표를 아마 그거는 아마 이제 지금 밴드 통해 다시 공지를 할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각 선생님이 좀 다시 말씀들을 하실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필요한 대로 말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어제 그제 블로그나 이제 밴드 통해서 좀 공지를 하고 나니까 뭐몇 가지 질문들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수강료 관련된 부분을 일단 저희가 그냥 이게 뭐 8명 정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사 케어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저희 대치동에서 받고 있는 단과, 아니, 그런 비용 선에서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 수업 특징들은 뒤에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밴드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된 내용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좀 원칙을 세웠던 게, 이제 지금 많은 수능 수업들이, 뭐 이제 클리닝이나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 시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질문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뭐 그냥 조교들이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학생들이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저희가 어쨌든 신규로 개강하는 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운영될 시스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신규로 개강하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직접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수업 앞뒤로 좀 진행도 가능하도록 이제 할 예정으로 일단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인원에 있어서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당연히 학원이나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이즈가 큰게 좋죠. 사이즈가 큰게 좋을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만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일단 인원을 일단 뭐 6명에서 8명 정도로 좀 줄여서 가고 그래도 이제 각자 애들이 좀 특성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들어오신 것 중에 뭐 숙제가 많냐? 그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각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통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집합 부분을 나갈 수밖에 없고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뭐 주는 질문 그다 맞춰서 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숙제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좀 이따가 선생님들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는 일단 여기 이제 요 진단 컨설팅이라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고1들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 학교에서 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요 정도 예시는 맞아야 갑니다. 근데 지금 안될것 같으니까 수능으로 좀 바꿔서 가시죠.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하고 좀더 이런 세부적인 설계를 해드리는 수도 있으니까 만약 이제 그런 더 디테일한 설명이 좀 필요하시면 요거는 역시 아까 보여드린 그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고 그냥 뭐 전화 유선상으로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남훈 선생님 수학반 어디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강진아 선생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생기부도 보고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하면
보기에 맞춰서 또 적당한 반들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전반적인 좀 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각 과목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제 본인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한 등급 올라가면 두 문제면 되는데 대체 무슨 문제를 두 개 더 맞춰야 되고 세 개 더 맞춰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아마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이어서는 이제 국어 담당하고 계시는 강진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김현 소장님 학부모님들 두 번째 뵙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6월 모의고사와 그리고 이제 계속 언론에 공개가 됐었던 킬러 문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김현 소장님께 질문 받으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강좌 안내를 드리고자 올해 두 번째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에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분들이랑 또 같은 분들이 듣고 계실 수도 있으니 그 동일한 똑같은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 성적을 만들려면 자료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비결은 바로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모의고사 350개입니다. 선택 과목까지 전부 다 해서 45문제씩이니까요. 예, 45문제씩. 거기에다 이제 본인의 선택 과목이 아닌 뭐 언매 선택하는 학생들은 화작이 있겠고, 그리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되면 56문제씩입니다. 56문제씩 350개 모의고사. 예, 요렇게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취약한 부분,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계속 막혀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제가 학생에게 클리닉을 들어갈 수 있는 자료가 최근 5년치 모의고사 350개,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뭐 강남 쪽에서 이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모든 모의고사 전부 다 분석 마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정확한 출제자들의 의도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지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자료가 많은 거는 알겠다. 자료가 많은 거는 알겠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석을 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것인지, 이 부분에서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요. 지금 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적 오릅니다. 라는 부분으로 전부 다 이해를 시킬 수는 없겠죠. 뭐, 아무리 좋은 어떤 뭐 골프 레슨 프로가 맞는 적절한 어떤 스윙에 대한 레슨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본인이 얼마만큼 연습을 해서 본인에게 체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갈리기 때문에 다만 시야가 커야 되는 부분은 항상 공통적인 것 같아요. 이번 이제 7월 모의고사도 첫 번째 지문으로 나왔었던 부분은 이제 철학이었는데요. 인문 철학 지문 항상 나오죠. 학생들은 1문단에 나왔던 노자에만 시야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2문단에서 나왔었던 장자에만 시야가 계속 머물러 있고, 그리고 3문단에서부터 등장하는 왕충. 예, 제시문 가는 동양 철학이었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는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 플라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음 3문단에 루크테리우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계속 문단별로 그냥 플라톤이 한 이야기, 노자가 한 이야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크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됐었던 단어는 우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장자, 루크테리우스, 왕충 이런 자들은 인간의 의지를 높이사서 뭐 미리 뭔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랑 반대로 가는 게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필연적이지 않은 우연적인 것이다. 얼마든지 인간의 의지에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연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을 한 곳에 묶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모든 것들은 미리 존재가 되어 있다. 동양 철학에선 주로 이제 하늘이에요. 군주나 인간이 잘못을 하면 천재지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늘이 응징을 한다. 플라톤도 그렇습니다. 플라톤도 번역을 제작자라는 어휘로 번역을 했어요. 제작자가 관여를 하면서 동양의 하늘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거기에 따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었던 문제는 이렇게 뭐 뾰족뾰족한 별 모양은 어떤 원주민들이 95% 확률로 뭐 뿌삐뿌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둥글둥글한 그런 모형에 대해서는 부바부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95% 정도가.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95%가 뾰족뾰족한 것은 뿌삐뿌삐 그리고 둥글둥글한 것은 부바부바 이건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으니 지금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주어를 플라톤 그리고 노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계속 접근을 하면서 철학이면 그냥 계속 두 가지 입장이 치고받고 싸우는 구조인데 학생들은 이런 도식을 먼저 하지 않고 플라톤은 플라톤대로 노자는 노자대로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법학 지문이었어요. 법학,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유권적인 해석이 있고 그리고 주로 학자들이 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해석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떤 법률의 용어에 대해서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을 하는 이론적인 해석과 뭐 나머지 두 개들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이 한 덩어리였어요. 법의 합리적인 해석. 세 가지 유형. 다음 두 번째는 법의 흠결로 가게 됩니다. 법이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모든 벌어지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 법이 전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법의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이 법의 흠결이라고 한다. 이게 3문단과 4문단을 요약해 놓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흠결을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충,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비문학 지문에서 네 문제가 나오게 됐고 한 문제는 어휘고 그러면 세 문제죠. 총 5문단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문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상의 흐름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3문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역, 니은, 디귿 법의 합리적 해석에 대해서 크로스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법의 흠결에 있어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 분명히 그래서는 미래에 벌어질 사회 현상이나 행위들을 전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나왔는데 보기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기역으로 제시가 되고 두 번째 사례가 니은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기역은 니은과 달리 예측할 수 있다.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아부었던 문제는 3번 문제입니다. 일치 문제인데요. 그럼 학생들이 많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해설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뭐 몇 문단에 이 부분이 나와 있으니 이렇게 법의 흠결을 보충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아, 여기 나와 있구나. 그리고 공부가 끝났어요. 중요한 게
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느냐를 가르쳐야지 학생들이 다음엔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 글 속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을 찾습니다. 그런데 3등급 언더 학생들을 보면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고 그냥 글 전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은 바로 왜 여기에서 문제가 나와야만 되는지,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내려고 글을 편집을 하고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선생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 출제자의 눈이다. 예. 뭐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는 시야와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최근 5년 동안 출제가 됐던 이 350개 지문, 350개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러면 뭐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 1000개, 문학 지문 같은 경우도 1000개겠네요. 두개 합쳐서 2000개 정도의 지문. 예, 학생을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만나고, 그리고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서 선별해서 들어갈 건데, 이런 자료들이 대단히 풍부하게 제가 분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면서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런 부분이고요. 예,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좀 많은 준비들을 했습니다. 예, 그럼 어머님. 1년에 좀 적게 풀 때가 60개 정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분석을 할 때는 80개 정도의 모의고사를 분석을 합니다. 뭐 EBS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부분 되겠고요. 뭐 EBS는 최근 5년치가 아니라 12년치가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예전에는 고득점 N제, 인터넷 수능 이런 부분까지도 한 5년 전까지는 들어갔었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 마친 상태고, 그리고 학생들을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서 왜 성적이 안 나오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부분, 김현 소장님과 함께 개원을 한이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노하우 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어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네, 수학 강사 남은수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쓰는 건가요? 어딘가? 아, 그냥 여기서.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수능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그렇죠? 예,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일단 아까 소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일단은 잘 앞에 거잘 들으셨죠, 그렇죠? 자, 정시하고. 정시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자꾸, 죄송합니다. 잘안 써지네요. 이제 집중해서 쓰겠습니다. 자, 수시하고, 일단, 저는 이제 수학 강사니까 이제 수학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시로 하겠다는 학생과 이제 수시에서 최저를 맞춰서 이제 대학에 가겠다는 학생이 이제 수학에서 앞으로 이제 남은 100일 동안 뭐가 제일 다르냐면, 일단 정시로 가겠다는 학생은 이제 사실상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분율하고 백분위하고 그다음에 표준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더더욱. 예, 이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제 등급을 맞추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시간, 단순히 시간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기 보다는 좀 어떤 효율을 좀 더 따져야 되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는 수학에서 2등급이 필요하다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수학2의 22번 문제라든지 뭐 미적분의 30이라든지 확통의 30이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막 너무 크게 고민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작년 수능도 그렇고 이번 6평도 그렇고 대략적으로 한 80점 초반에서 84점 예, 이 정도에서 지금 1등급 컷이 맞춰지고 있는데, 2등급이 필요하면은 더더욱 낫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6평에서 만점을 맞았다거나 수학에서 그다음에 6평에서 여유 있는 1등급을 맞았다. 이런 물론 이제 그랬으면은 되게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상대가 지금 뭐 제 청자로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좀 조금 이제 불만족스러운, 수학에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성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들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조금 일단 그 기준을 좀 낮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6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봤던 6평 기준. 자, 6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정시 선택이 아닙니다. 정시 선택 하신 분들은 그냥 시간을 많이 쓰시면 돼요. 수학 공부에 더더욱. 근데, 자, 이제 수시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시. 그래서 나는 어떤 특정 등급이 꼭 필요하다. 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수학 공부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 6평에서 자, 100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점하고 1등급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할게요. 자, 2등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등급. 자, 먼저 2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에 6평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번 6평에서 4등급 이하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라는 게 그 제 뭐 문자 나가신 거 보셨죠, 그렇죠?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한 등급을 올릴 것인가? 물론 이제 두 등급 오르면 더 좋죠. 세 등급 오르면 더더욱 좋은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저 이제 1등급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6평에서 2등급을 맞았다. 자,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6평에서 2등급 맞았다, 3등급 맞았다, 4등급 이하를 맞았다.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수학에. 자, 다시. 지금 수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는 아니고요. 수시에서는 효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효율이 중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과목들 중에서 이제 공부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이 수학을 제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보통 이런 거는 다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설마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4등급이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 2등급이 제일 많이 해야 돼요. 2등급을 받은 학생이 얘가 시간 투자가 제일 많아야 돼요. 이 수시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6평에서 2등급 맞았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수시에서 나는 수학 2 맞춰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3등급 이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대로 가면. 예,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9평하고 수능에서, 그리고 그저께 뉴스 혹시 보셨나요? 이번에 정시 그 졸업생이 수능 그 보는 올해가 뭐 한 십몇 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뭐 정부에서 뭐 킬러 문제 내지 마라 해서 수학에서 진짜 너무 어려운 30번, 너무 어려운 22번 이런 것들을 지금 제거한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런 문제들은 너무 이제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좋아야 잘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했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의대에 간 학생들. 그다음에 뭐 공대에 간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회다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엄청 많이 수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지금까지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2등급이다? 절대 2등급이 나오기 힘들어요. 아주 아주 열심히 해야만 2등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하면 2등급 학생이 1등급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일단 그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수학
수학을 가리키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원, 수투 그다음에 이제 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수원, 수투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내신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2학년 때 내신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고3 1년 동안 또는 재수 2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례차례 또는 뭐 이제 처음 공부를 하듯이 선행을 진행하듯이 공부를 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성적도 잘 오르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테마별로 완벽한 학습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거는 아는 거예요. 학교 내신에서 뭐 2, 3등급 이상 나왔다 또는 4등급 나왔다 하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수열이라는 단원이다. 그러면 그 수열이라는 내용은 알아요. 등차수열 모르는 학생 없어요. 등차수열은 알지만 등차수열 고난도 문제를 드리는 거죠. 등차수열 쉬운 문제는 맞죠. 3점짜리 뭐 이런 것들은. 그죠? 네.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 2등급을 맞았다. 자,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수원을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점화식이 지금 수능형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제가 수원에서 굳이 수열 단원을 예를 들었는데 요 수열 단원이 내신하고 수능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에도 지금 계속 점화식이 연속으로 15번으로 나왔어요.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항으로. 그래서 이런 점화식을 내신형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수능 문제, 그 다음에 평가 문제 이런 문제들의 코드에 맞춰서 제대로 풀어내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에는 미분법 방부등식 활용이라고 할게요. 방부등식 활용 이거 좀 지울게요. 수학2에서는 방부등식 활용. 자, 방부등식 활용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아마 2등급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좀 차이가 날 거예요. 2등급 위에 있는 애들하고 2등급 아래에 있는 애들 차이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고 식 조작을 잘하는 애들이 2등급 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방부등식 활용을 하라는 건 뭐냐? 수능하고 평가원에서 나왔던 지금까지 식 조작 방법들에 대한 완벽한 메커니즘을 다 확실하게 자기 체화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제가 지금 미적분하고 확통이 있는데 일단 미적분 말씀을 드릴게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 합성함수 문제 풀이 방법을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교과서에 없어요. 합성함수 방법이. 그래서 이런 특정한 주제들에 대해서 완벽한 학습을 한다. 남은 시간 동안.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2등급을 유지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 등급 더 올려서 수능에서는 1등급을 맞자. 네, 그게 지금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말씀드렸죠. 왜 2등급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킬러 문제가 지금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시간 투자를 더 하면 할수록 효율이 더 높아져요. 근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중 문제집 열심히 풀고 기출 문제 그냥 힘들게 꾸역꾸역 풀고 이러면은 지금 사실상 그러면은 좀 너무 수학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거는 사실상 2학년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공부는. 그러면 고3 때는 뭐 해야 되냐? 이런 수능에서 확실하게 나오는 15번 주제예요. 그 다음에 14번, 22번 주제예요. 28번 또는 30번 주제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꾸역꾸역 푸는 게 아니라 완벽한 논리, 그거를 확립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중 문제집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3등급이 나왔다. 만약에 이번 6평에서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실상 수능에서는 지금 4등급 이하 나올 확률. 근데 이제 3등급은 워낙 이제 갭이 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진 않고.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뭐를 해야 되냐? 이런 테마식 이런 거를 테마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수학 문제라는 게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념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문풀이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문제풀이.
그러면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이제 뭐 이해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암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거고, 일단 문제풀이라는 거는 스킬이에요, 스킬. 스킬이고, 그 다음에 암기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점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1, 2, 3, 그 다음엔 4가 나와야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점프라는 게 뭐냐면 1, 2 다음에 반드시 7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문제 해설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해설지가 잘 이해가 돼요. 아, 오케이. 그런 거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해설지가 일단 첫 번째 해설지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설지를 이해는 했지만, 자, 우리 아이들 제일 하는 말, 아, 나는 못하겠다. 일단 이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점프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점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하고 평가 안에 그냥 자주 나오는 식조작 방법들, 그것들을 일단 숙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실력대로 문제를 풀다가 내가 막혔으면은 왜 막혔을까라는 거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걸 시도해 볼까? 애들은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일단 네 실력으로 풀어라. 어떻게 문제 하나 30문제 푸는데 내가 풀라는 대로 풀 수 있냐? 네가 지금까지 19년 20년 살아온 게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 같은 데서 막히면 이런 거 해봐라. 예, 제가 애들한테 수업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자 지금 3등급, 그래서 3등급을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2등급일 때는 그러니까 사실상 2등급 애들은 이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효율이 너무 낮아요. 어차피 그리고 사실상 잘 돼 있을 거고 2등급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남은 소중한 시간 동안 그냥 단순히 시중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뭐 시중 문제집을 자꾸 까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시중 문제집이란 게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로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수능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 강사의 그런 어떤 엑기스 교재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왔네요, 그렇죠? 3등급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사실상 그러니까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념하고 문풀 같은 경우가 거의 1대 9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등급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6대 4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쪽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아시잖아요, 여기 대치동에서 미적분에서 3등급이다. 그럼 많은 아이들이 미적분 3등급인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이제 좀 어떤 논리적이고 정석적인 문제풀이를 해주면 싫어하고, 막 되게 화려한 풀이 해주면은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3등급 애들은 사실상 그냥 좀 더 기본적이고 좀 더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연습을 사실 6대 4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학원 가서 뭐 하는 거냐? 그럼 아이들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은 지금 3등급을 맞았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냐? 이런 스킬, 점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능에서 지금 3등급을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 2등급을 맞는 게 목표죠. 어머니들 2등급을 맞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70 중반이면 됩니다. 점수가 70 중반이면 돼요. 그러면은 자, 한번 작년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자. 어려웠던 문제. 뭐 객관식 14, 15번. 그다음에 주관식 21번, 22번. 그다음에 선택 과목 28번, 30번. 예, 그럼 이게 이미 24점이에요. 6문제니까 24점이죠. 그러면 이거 다 틀려도 일단 76이니까 2등급은 맞아요. 솔직히 말,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과장되긴 해요. 그렇지만, 솔직히 그렇잖아.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껴 맞춰서 생각한다면 맞잖아요. 그거 다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게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개의 문제 중에서 무려 객관식이 3개입니다. 14, 15, 28은 객관식이에요. 참고로. 그러면 이제 주관식은 어차피 찍어서 못 맞추는 거니까. 그럼 여섯 개 일단 다 틀려도 2등급, 3등급을 우리 지금 얘네들이니까 2등급 맞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참고로 세 개가 객관식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도 그렇고 얼마나 이제 살면서 덕을 쌓아왔냐를 이제 테스트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예, 네, 제가 지금 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진짜 진심 89%? 예. 네. 네. 근데 진짜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런 아이들이 막 이런 막 합성함수에서 막 고난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점화식 고난도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등급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1대 9잖아요. 그 다음에 수투 막 뭐 미분을 문제를 화려하게 풀고 막 정적분을 정리하면서 어렵게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 막 정리하고,
그런 문제들 안 풀어도 되는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를 그냥 걔네들은 그냥 논리적인 문제거든요. 걔네들이 그냥 해설지를 본다면 다 이해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번호들은 해설지를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점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석적인 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킬러들을 다 틀려도 2등급 맞는데 목표가 2등급 맞는데 지장이 없다. 게다가 그 중에서 객관식은 무려 3문제다. 자,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중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위에 저기다 제가 여기 썼던 테마식 수업은 한 전체 6대 4, 4 정도. 이거 7대 3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형 강좌 같은 거 이제 많이 다니죠. 왜냐면 대치동에 3등급 많아요. 그러면 3등급 같은 아이들이 이제 대치동에 있는 무슨 뭐 유명한 무슨 모의고사 가서 그 막 30번 문제 해설 듣고 22번 해설 문제 들으면서 와 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 지양을 하셔야 된다. 이거 아이들이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4등급 이하 학생들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시에서 4등급 이하를 맞았어요. 자, 뭐 그래서 일단 목표가 3등급이라고 칩시다. 자, 목표가 3등급인 아이들이에요. 수능에서. 근데 되게 힘들다는 건 아시겠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등급 이하라는 거는 그럼 이제 국평하고 수능에 이제 잘하는 아이들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더더욱 밀릴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일단 제가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나왔고 수학 교육을 전공을 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끝까지 잘 들으세요, 한국말을. 자, 4등급 이하를 맞춘 학생들은 일단 그냥 공부만 제대로 하면 올라요. 공부 제대로 하면 오른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수능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2학년 때 내신 때 봤던 수원 다시 기본적인 것들 다시 공식 다시 체크하고 풀 수 있는 것들 빨리 늘려나가고 실전 모의고사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하면 오르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일단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 기존 수업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이 해도 그 수업을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대치동 강사들이. 자, 그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아이죠.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아이들이죠. 예, 그래서 제대로 하면 오르긴 하는데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그건 이제 뭐 혼내셔야 되고. 자,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는 학생이 문제예요. 제대로 못 하는. 자, 그럼 이 제대로 못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수능 100일밖에 안 남았죠. 자, 이런 말씀 드린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중3 전체가 아니에요. 중3에서 수능에 필요한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수상수하에서 고1. 사실 그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은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거 하는 게 더 빨라요. 괜히 수원에서 무슨 지금 이거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무슨 지수로고 막 복잡한 방정식 풀고 있고 삼각함수 막 각변환 하고 있고 다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그냥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지금 98일입니다. 자, 30일 또는 30일 정도 한 달. 한 달 잡아서 이거를 잡아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잘 섭외하셔서 중3 수학에서 수능에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수상 수화에서 수능에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현저하게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수원, 수투, 특히 또 미적은 아예 그냥 암기만 하는 거고 그냥 기출문제집 그냥 사다 놓고 그냥 해설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근데 아시잖아요. 수능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문제를 갖다가 꼬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좀 포장을 해놓잖아요. 다른 말로. 예,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안 돼 있는 애들은 그 포장지를 못 뜯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문제집에 있는 기본 예제는 풀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포장지를 얹힌다. 그럼 걔네들은 그냥 아예 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좀 수행을 해주셔야 돼요. 못하는 학생, 제대로 못하는 학생이 중요해요.
자, 이제 시간 충분히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자 제가 저는 이제 남은수였고요. 아까 소개드렸죠? 예, 예. 서울대 수학교과를 나왔고요. 오늘은 어떤 설명을 드렸냐? 수시에서 내가 원하는 등급을 맞고 싶은 학생인데 6평 기준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다시 한번 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자녀가 2등급이다, 3등급이다, 그럼 이제 그거에 맞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 학생하고 그 아이하고 잘 또 한번 상의를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 메디스카이랩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그 영어로 화면이 전환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지금 소리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이 정도로 키워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영어를 가르치는 임재상 강사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두 꼭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그 수능 영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별로 레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각 레벨에 해당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격파를 해야 내가 원하는 등급에 안착할 수 있을지 그 수능 영어 파회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오케이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수업을 수강하는 게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지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 이게 화면이 보이실 잠시만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저도 지금 화면을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저는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 그 현재 메디스카이랩에서 수능반 그리고 우리 이대학원에서 그 상산고 수능 그리고 이제 전 시대인재 대찬학원에서 그 대원외고 한영외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최상위부터 지금 그 제가 우리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수능반이 이제 미대생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수업인데 거의 대원외고, 한영외고, 상산고의 최상위부터 이제 미대생까지 거의 최 그 엘리트 클래스에서 약간 이제 아쉬운 친구들까지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캐파를 가진 강사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꼭지인 수능 영어를 어떻게 파회할 것인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등급별로 일단 어떤 문제들이 어떤 레벨에 해당하는지 그거를 제가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보면 그 크게 보면 수능 영어는 레벨 1과 레벨 2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능 영어는 레벨 1과 레벨 2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지금 레벨 1 문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럼 레벨 1하고 레벨 2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일단 궁금해 하실 겁니다. 레벨 1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보이시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영 단어라 그러죠? 보케뷸러리. 보케뷸러리를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강조를 하면서 수많은 학원을 다니면서 각종 고통스러운 암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뼈에 각인이 돼 있는 어휘들이 있을 텐데 그 보케뷸러리 플러스 그 어휘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단이 아니고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의 주어 동사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문장이 있으면 문장의 주어 동사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어휘를 가지고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그 문장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학습했던 어휘를 가지고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주어 동사를 끄집어내서 그 문장의 핵심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레벨 1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벨 1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각종 코스를 돌고 뭐 인강을 하건 동네 학원을 가던 정말 많이 공부를 했을 게 바로 레벨 1 수준의 학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 문제 중에 레벨 1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뭐뭐가 있냐?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 1번에서 17번은 듣기 평가입니다. 그죠? 듣기 평가는 그냥 들으면 되고요. 들으면서 듣기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핵심 어휘들이 있거든요. 그 어휘들을 딱딱딱 정리하면 그냥 사실 큰 문제 없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 자, 그래서 요 1번에서 17번까지 듣기 문제의 점수를 더하면 몇 점이다? 37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듣기가 끝나면 18번 윗글의 목적, 그 다음 19번 윗글의 어떤 화자의 심경과 분위기, 자, 요게 4점, 그 다음 25번에서 28번의 도표, 그리고 일치, 요게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걸 더하면 8점. 그 다음 뒤로 맨 마지막 넘어가면 장문도 긴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긴 장문은요, 사실상 등치만 크지, 내용이 너무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43, 44, 45 장문 독해 7점. 보통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쭉 더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썸을 계산을 했거든요. 요거를 다 맞춘다. 레벨 1 수준을 다 맞춘 몇 점이다? 56점이에요. 자, 56점이면 우리가 수능 그 등급이 요렇게 절대 평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럼 56점이면 몇 등급이다? 5등급이에요. 5등급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내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어휘랑 문장 구조 정도만 분석을 하면 5등급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5등급 가지고는 사실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여기 이제 듣는 분들 중에 뭐 외고생들, 뭐 특목, 자사, 그리고 이제 미대 준비생들 이렇게 섞여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이제 그 특히 미대 준비생들 중에서 제가 이따 뒤에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능으로 이제 미대를 간다 그러면 4등급까지는 일단은 그래도 나름 인서울도 합격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이제 확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4등급까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하물며 이 점수가 5등급이면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조차도 갈 대학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실 레벨 1을 다 맞고 내가 그동안 막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뭔가 했어. 동네에서 했어. 그래도 그거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레벨은 레벨 1이다, 2다? 레벨 1이다. 그거 다 맞춘 몇 등급이다? 5등급이에요. 5등급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자, 그러면 빨리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 어휘랑 문장 중심의 학습을 가지고 내가 진짜 맞을 수 있는 캐파가 5등급이구나. 그럼 대학을 못 가겠구나. 자, 그러면 레벨 1까지는 내가 됐어. 여러분 이거는 다 맞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틀려버리면은 사실상 올해는 희망이 없고요. 올해는 희망이 없고 조금 더 좀 뭐 내년을 보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여기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다 맞았다고 전제를 하고 레벨 1을 다 맞았다고 전제를 하고 뭘로 넘어가셔야 되냐면 레벨 2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레벨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레벨 2는 레벨 1과 무슨 차이가 있냐? 아까 제가 레벨 1은 어휘랑 문장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거를 뛰어넘는 게 레벨 2겠죠. 그럼 레벨 2는 뭐를 넘어서는 것이다? 어휘랑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문 단위자 논리 구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거를 도식을 짤 수 있다. 도식이 영어로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아마 그 비문학 할 때 뭐 스키마 정리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영어에서도 스키마 정리, 도식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뭐를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레벨 2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능 문제가 이제 상대평가에서 절대로 바뀌면서
애들의 부담이 그래도 조금 좀 덜어졌나? 좀 만만한가? 이럴 줄 알았더니 초반 1년간은 만만했죠. 초반 1년은 만만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년에 EBS랑 이제 직접 연계가 사라지고 간접 연계는 사실상 연계 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올해 뭐 대통령이 뭐 킬러 문제 없앤다, 뭐 EBS 연계 강화시킨다, 이거랑 영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는 그냥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로 바꾼 대신에 이 지문의 난이도가 무슨 뭐 이상한 로스쿨 뭐 논문, 무슨 뭐 애들이 사실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도,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도 문장 간의 연결 관계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최근 본 게 6평이고 이제 다음 달 보는 게 9평인데 6평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고3 친구들은 봤을 겁니다. 이제 고1, 고2 그리고 뭐 좀 베이비들이 있다면 한번 뽑아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뒤에 해설지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수준으로 바뀐 게 무슨 레벨, 무슨 유형의 문제다? 레벨 2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제가 레벨 1을 다 맞아봤자 몇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맞아봤자 56점. 56점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레벨 2로 넘어가야 되는데 레벨 2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다? 문장과 어휘를 하는 건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문단의 패러그래프의 논리를 빨리 정리하고 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레벨 2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각자 상황이 다르겠지만 내가 분명 열심히 공부는 해. 근데 막 점수가 5등급 막 4등급 갔다가 5등급 떨어져. 이러면 지금 공부 방법이 어느 수준까지는 못 간 것이다. 레벨 2까지 못 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레벨 2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레벨 2는 한 번 더 찢어놨어요. 레벨 2는 아까 레벨 1은 퉁이었는데 레벨 2는 A류와 B류.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레벨 2는 두 개로 또 찢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벨 2의 알파는 아까 제가 두 개로 쪼개진다 그랬으니까 상식적으로 이 알파는 베타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도식을 막 기가 막히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리 구조를 짤 줄, 흉내만 낼 줄 알면 이 레벨 2의 알파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레벨 2의 알파는 뭐냐면 21번 밑줄의 의미, 그리고 20번, 22에서 24, 그리고 40번. 요거는 주제 요약이죠. 그리고 30, 35 문장 또는 어휘의 어색한 부분 찾기. 근데 요번 6평 때 요 30번 유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근데 요번에 9평 때도 요 30번 유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좀 돌아가시면 그 30번에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30번이 뭐냐? 밑줄에 1, 2, 3, 4, 5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다섯 개 중에서 어색한 어휘 고르기였어요. 자, 근데 그거보다 더 옛날 게 뭐냐면 A, B, C, 그러니까 A에서 두 개 빵 걸어놓고 B에서도 두 개 빵 걸어놓고 C에서도 두 개 빵 걸어놓은 다음에 그 A랑 B랑 C에 들어갈 낱말로 가장 적절한 거, 짝지은 거 이런 게 좀 옛날 유형의 30번이었거든요. 그게 올해 6월부터 다시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 옛날 거를 땡겨오든 요즘 그대로 가든 어쨌든 그 유형은 뭐다? 그냥 문맥상 어색한 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의 형태만 바뀌었지 기본적으로 어색한 걸 물어보는 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무튼 자 그렇게 30번, 35번 그리고 41, 42번 중문. 아까 전에 제가 레벨 1에는 43에서 45번이라는 장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43, 45 앞에를 보면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장문보다는 조금 짧은데 요거는 어휘랑 문장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 구조를 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엄청 막 100% 날고 긴다 이런 정도로 짤 게 아니라 약간 찍먹 느낌, 오케이? 약간 찍먹 느낌으로 어느 정도만 흉내만 낼 줄 알면 요거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3점, 뭐 11점 요게 쭉 제가 써놨는데 요거를 다 더하면 몇 점이다? 24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레벨 1은 제가 다 맞은 몇 점이라고 그랬죠? 56점, 기억나시죠? 요걸 다 맞은 몇 점이다? 24점이에요. 그러면 56점하고 24점을 더하면 몇 점이다? 드디어 80점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 아까 레벨 1도 이제 그 1, 2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듣기 평가에 3점짜리가 3개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듣기 평가에 3점짜리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벨 2의 A류도 주제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두 개가 3점짜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개가 3점짜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레벨 1과 레벨 2의 A를 다 맞았을 때 80이라고 해놓은 건 맥시멈입니다. 그럼 80보다 1, 2점 정도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고요. 80점에서 1, 2점 정도 줄어들면 몇 등급이다? 70점대 후반이니까 3등급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레벨 1하고 레벨 2의 A류를 다 맞았어. 다 맞았어. 그러면은 뭐 이제 그 다 맞았다고 쳤을 때 우리는 78점에서 80점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78점이라고, 제 70점 후반을 78이라고 하겠습니다. 78에서 80점 맞으면 우리는 몇 등급입니까? 3등급 후반에서 2등급 턱걸이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2등급, 3등급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은 어디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미대 같은 경우는 그 2등급, 3등급이면 사실상 만점하고 거의 차이 안 둡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1등급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치는 미대 준비하는 수능반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는 정말 잘 나오면 우린 2등급을 목표로 합시다.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3등급으로 가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레벨 1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야 돼요. 문장과 어휘는 깔려 있되 레벨 2의 도식을 짤 수 있는 능력은 약간 찍먹 정도. 그 부먹 찍먹 아시죠? 그 찍먹 정도.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시면 2, 3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나는 진짜 서울대를 가야 되겠어. 서울대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서울대랑, 그러니까 미대 기준 서울대랑 이대는 영어를 1등급을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미대가 아니야. 나는 이제 외고생인데 그 최저가 걸려 있어. 이런 친구들은 이거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한 단계를 더 치고 올라가려면 우리는 당연히 레벨 2의 뭘까지, 어떤 문항까지 파회해야 된다? 비류, 베타류까지 우리가 이거를 커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레벨 2의 베타는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킬러, 수능 영어에도 킬러가 있지 않습니까? 수학에도 킬러가 있듯이. 이 수능 영어의 킬러들을 우리가 레벨 2의 베타라고 부르고요. 이 베타류 킬러 문제는 우리가 아까 그 도식을 짜는 능력이 정말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 외고생이고 분명히 영어 인풋이 많아. 내가 어렸을 때 영유를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컨버세이션 이런 거 되게 잘 돼. 근데 수능 영어를 보면 와, 점수가 이상해. 막 1이 안 나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친구들은 이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어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장, 영어 문장 이런 것들은 잘해요. 근데 그런 그 문장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문단 논리를 만드는 논리력이 부족하다. 근데 그 논리력은 뭘 하는 것이다? 훈련을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우리 미대에 가는 친구들은 2, 3등급 못 된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이 도식력을 어느 정도? 찍먹 정도. 근데 우리 이제 최저 때문에 1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부먹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부먹을 한다는 뜻은 이 논리구조 짜는 도식력을 완벽하게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베타류는 뭐냐면 31, 34. 이게 빈칸이죠. 36, 37 순서죠. 39, 38, 39 삽입입니다. 자, 요거는 보통 빈칸은 4개 중에 3점짜리가 2개고 2점짜리가 2개고요. 순서는 2개 중에 하나만 2점,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 삽입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2점, 하나는 3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걸 다 더하면 몇 점입니까? 20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레벨 1과 레벨 2의 그 A류, 알파를 다 맞으면 제가 뭐 80점 턱걸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요 킬러, 레벨 2의 베타를 다 맞으면 드디어 100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는 상대평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00점을 굳이 맞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류, 킬러 문제 중에 절반, 반까지만 하자.
그럼 절반을 딱 자르면 20에서 10점. 그러니까 빈칸 두 개 맞고 순서 하나 맞고 저 삽입 하나 만든다. 이런 목표로 접근을 하면 20에서 나누기 2 하면은 10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80에서 10점을 더하면 90. 물론 이제 턱걸이 느낌이긴 한데 내가 지금 정말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고 좀 그래. 그러면 진짜 이 배타류 중에 내가 절반만 내가 이 도식력을 100% 막 진짜 부먹 정도의 느낌을 지금 짤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찍먹과 부먹 사이 그 정도 느낌으로 내가 한다면 내가 이 배타류 이 8개 문제 중에서 절반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맞추면 1등급 안전하게 1등급 아 안전은 아니고 1등급 턱걸이로 우리가 안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미대 쪽으로 말씀드렸을 때 3등급 가지고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높은 데 가고 싶어. 뭐 서울대 이대를 가고 싶어. 그죠? 그러면 이 저기 요 문제 중에서 요 이 배타류 중에서 내가 절반은 한번 목표로 삼아 보자.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얼추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 각 수능 영어 문항별 이제 점수 그리고 내가 어떤 등급을 맞으려면 어떤 문항 중심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렇게 제가 레벨 1 그리고 레벨 2의 알파 베타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수강 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임재상 클래스로 일단 샘플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일단 1등급 목표야. 1등급 목표는 그 90점 이상이 90점 턱걸이가 됐건 90점이 안정적으로 됐건 아무튼 내가 1등급이 필요해. 이런 친구들은 보통 어떤 친구들이냐면 수능 최저 필요한 외고생들 그리고 이제 내신은 버리고 나는 정시에 목숨 걸었다. 정시 파이터 고3 친구들에 해당되는 반이고요. 예, 지금 이 친구들은 현재 본인 수준이 일단 레벨 1은 당연히 마스터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마스터가 돼야 되고 레벨 2의 A류 레벨 2의 A류 형 나시죠? 레벨 2의 A류 정도는 다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능까지 대충 한 3개월 좀 남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제가 막 레벨 2를 막 처음부터 가르치고 이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막 모의고사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목표가 1등급이라면 이미 요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식 능력이 약간 찍먹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친구들의 학습 목표는 당연히 레벨 2의 베타, 킬러 문제까지 다 맞는 게 목표입니다. 다까지는 아니어도 절반까지는 맞는 게 제가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처음에 목표를 세운 게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이게 그 신규 반이거든요. 다다음 주부터 개강이 되는데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7번 정도 이 레벨 2의 베타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레벨 1, 레벨 2 알파 수준 정도가 베이스가 깔린 친구들은요. 7번 혹은 6번으로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번, 7번 안에 요 이 베타류 푸는 이제 도식 부먹 능력이죠. 도식 부먹 능력을 7번, 6번 안에 제가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가능해요. 6번 만에 가능해요. 딴 애들은 안 됩니다. 얘네들은 가능해요. 됐죠? 자, 그리고 7번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 6주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풀 패키지 모의고사로 쫙 한번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감이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약 92점에서 95점 정도 내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반은 그 화면에 보이죠? 요 반은 8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우리 메디스카이 랩에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등급 목표반이거든요. 제가 아까 2등급 목표도 안 한 2등급 목표야.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요?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2등급 목표라고 썼지만 아무튼 나의 목표는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3등급의 후반이에요. 3등급 초반이 아니고 3등급 후반입니다. 3등급 후반에서 내가 2등급 초반 정도의 점수가 필요해. 이런 친구들은 미대 준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요 정도 맞으면 100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친구들은 현재 수준이 레벨 1은 당연히 마스터입니다. 레벨 1을 지금 이 뭐 3개월 남아가지고 와서 어휘 몰라 극적극적 이러면은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런 수업 안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거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 2의 알파 있죠. 레벨 2의 알파를 제가 뭐 찍먹이라고 쓰긴 했지만 찍먹까지 필요 없고요. 약간 느낌, 약간
그 소스 약간 그 약간 무칠랑 말랑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정도만 갖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갖고 오시면은 일단은 수업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고요. 이 친구들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레벨 1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고 가는 것이고 레벨 2의 알파를 일단 제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도식으로 푸는 문제 중에 킬러 문제는 안 합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일단 요 A류만 집중적으로 이거 훈련을 하자. 요거만 다 맞아도 몇 점이라고 요거만 다 맞아도 2등급에서 3등급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 친구들은 이제 수업 시작 이후에 요 반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예, 8월 22일부터 조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8월 22일 이때는 이제 고3 친구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방학 때 오전으로 하다가 이제 저녁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아마 문자 공지를 받으셨을 때 오전 어쩌고라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저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6시 반, 9시 반 메디스카이.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얼리버드 반인데 제가 얼리버드 반은 현 그 고3 친구들은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현 고1, 고2 친구들을 추천을 하고요. 왜냐하면 얼리버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레벨 1 수준이 있죠. 레벨 1은 제가 몇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죠. 레벨 1은 5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1, 고2 모의고사를 보면 뭐 고2 모의고사, 고2라고 칠게요. 고2 모의고사 2등급 나왔어. 고2 모의고사 3등급이야. 이런 친구들은 고3 모의고사 갖다 대면요 5등급 나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얼리버드로 오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이 친구들은 그렇다고 레벨 1이 아예 바닥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지금 살아오면서 공부라는 거를 손을 내가 대본 적이 없어. 그냥 엄마가 그냥 가려서 가는 이런 친구들은 저는요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건 아니야. 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 그리고 뭐 단어나 문장 조금은 봤어. 그래서 제가 이 레벨 1 100%까지는 아니고 3분의 2 수준 정도가 됐어.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그 천일문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천일문 교재 중에 레벨이 또 나눠져 있어요. 그 레벨 중에 요 실전편이라고 있거든요. 실전편. 요게 이제 천일문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등 수준인데 이 문제가 문장이 천 개 있을 겁니다. 천 개 중에서 3분의 2 정도. 천 개 중에서 3분의 2 정도를 내가 이게 끊어봤더니 주어 동사 정도 내가 할 수 있겠어. 요 정도면 현재 얼리버드 반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것도 안 됐어. 이것도 안 되면요. 일단은 그 동네 교습소나 아니면 그 동네 학원 가셔서 일단은 그 진짜 단어만이라도 조금 돌리고 오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요 친구들은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년을 기약하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시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은 신규 반, 지금 날짜가 좀 잘못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잠시만요. 27일. 이게 19일이 아니고 27일. 27일로 좀 바꿔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문자 공지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8월 22일 일요일 저녁 6시 반에서 9시 반.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그 세 가지 반으로 구성을 해서 제가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얼추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합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는 내가 이제 절대평가기 때문에 어느 등급에 내가 안착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등급에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류의 문제에 내가 집중해서 투자할 것인지를 그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그게 선택이 됐다면 이제 그 상품을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뭐 제 수업도 이제 보시고 다른 강사들 수업도 보시고 그러니까 진짜 이 양반이 이 강사가 나한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따지셔야지 뭐 대형 수업 가가지고 우르르 아까 수학생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가서 쇼 보러 가는 거예요. 가서 깔깔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만 저는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렇게 마무리를 드려볼까요? 마무리를 드려보고 그 제가 얼굴이 좀 너무 크게 나와서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그 하여간 그 질문이 있으시면 이 밴드에다가 채팅으로 이렇게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학원 번호로 문자 그 번호가 나갈 겁니다. 거기다가 뭐 전화나 아니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기 입시부터 각 교과목 선생님들 설명회를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은 개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빨리 주시고요. 우리 개강 때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때 만나서 어떤 그 반가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